네,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SPC의 허영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답변대로 조금 나오시죠. 네, 증인께서는 지난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정되어 있는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뭐 등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또 그 해외 기업들과 MOU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체결한 MOU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그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개 회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의 서명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명 직접 하지 않으셨죠? 예, 예. 서명은 누가 한 것입니까? 각사의 설비 담당 그 책임자가 참석을 했고 저는 옆에서 같이 그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황종현 CEO 황종현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특별한 다른 그 이 사정이 있어서 황종현 사장이 직접 못 가고 못 갔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MOU 체결은 예. 허영인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MOU 그 체결은 지금까지 그 이 그 제빵 그 전시회 이바쇼라고 그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베이커리 전시로서는 가장 그 큰 규모의 그 이제 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30년 전부터 그 전시회는 제가 그 직접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 전시회가 예. 중요해서 가셨다는 것 뭐 예, 알겠습니다만 예. MOU 체결을 허영인 회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죠? 저는 옆에서 그 입회를 했고요. 그냥 입회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MOU 내용도 읽어봤는데 한 장짜리입니다. 예. 예. 뭐 포괄적인 양해각서에 불과해요. 아무런 법률적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도 쓰여 있고. 예. 근데 뭐 이런 것을 직접 체결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직접 가야 되고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원래는 SPC 3립의 황종현 사장, CEO 황종현 씨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력 양해각서에 준비된 프린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종현이 하지 않고 BK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세 개 회사 다. BK 손은 누굽니까? 손병근 씨라고요. 그 설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특히 그 제빵. 기술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황종현 사장이 그렇습니까? 예, 그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인 회장이 직접 MOU 체결의 역할을 없었던 것인데 국정감사를 아니죠. 빼고 가신 거잖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SPL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허영인 회장께서 앞으로 3년 동안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세요. 네. 그 허영인 회장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각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각 사의 대표이사들이 그걸 자기네들끼리 같이 그 이 논의를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저 하겠다고 예. 그런 그 이 저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 저 대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예산 천억 원이 통상적으로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서 또는 공장 설비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에 더해서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만 투입하는 예산입니까? 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설비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이전에 통상적으로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투입되는 설비 개선 예산들이 얼마고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얼마가 더 투입될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 계획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안전투자다 이렇게 포장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그저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그저 대표이사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다시 그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 예산들을 긁어 모아서 안전 투자 예산이다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작년 SPL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SPL 평택 공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때 그 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만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아, 그 저기 장례 식장에 예, 그때 가서 장례 식장에 가셨어요? 예, 예. 올해 성남공 찬이 성남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때는 가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예, 예. 그래서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자임을 인정하시죠? 경영 책임자 아니십니까? 예. 하여튼 제가 그때 이 저 간 거는 물론 이제 뭐 제가 사회적인 뭐 도덕적인 뭐 책임은 뭐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저희 직원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직접 가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가 아픈 그런 그 마음을 그 달래드리기도 했었었고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룹 내 기업들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그럼 경영의 총수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도의적인 책임을 책임은 제가 져야겠죠. 법적 책임인지도 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상준 의원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